K리그가 폐막하고 나서 진짜 오랜만에 올리는 컨텐츠인데 난생 처음 KBL 프로농구를 보러 왔습니다. 사실 프로농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.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필요 이상의 환영을 받은 느낌인데 적응이 안 돼. 너무니 응원단장이겠지? 제가 유일하게 이름을 들어본 선수 김근우다. 안녕. 처음 뵙겠습니다. 오. 나도 포워드 해야지. 굳이 연관성을 찾자면 내가 평생 SK텔레콤이야? 어, 저도요. 아, 진짜? 한 번도 바꾼 적 없어요. 그래, 이거 현지 안 나와. 사람들 막 갈아타. 근데 나 가족으로 옛날에 애기 때? 중학교 때부터 묶여 있어가지고 SK를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고, 뭐, 팝콘 냄새가 진짜. 아, 농구장을 팝콘. 신기하네. 팝콘 먹고 좀 열어줄래? 아, 네. 오. 오. 자, 들어왔는데 굉장히 아늑하고 밖에 오늘 날씨도 좋지만 실내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서 겨울에 한겨울에 와도 가볍게 입고 와도 될 것 같다. 경기장이 작아서 더 아늑한 느낌도 드네요. 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전부 다. 그러니까 저렇게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올해 이 팀을 아무것도 모르고 선택했는데 보여주셔야죠. 저희 꼬시면 괜찮아요. 진짜 호갱인데요. 착한 호갱이야. 진짜 훌리건도 아니야. 좀 더 꼬시면 내년 다음에는 저 조끼 입고 올 수도 있어. 재밌어. 와. 신는 건 얼마야? 와. 100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? 아. 와. 왜 저희 만들어 갈까요, 이렇게? 예! 역전!
커. 아, 그 서울 SK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했는데 프로농구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. 그치? 너무 재밌어. 농구 매력있어. 그래서 아, 우리가 지금 선택의 기로인데 서울 SK 경기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지 아, 서울 삼성에게 기회를 바로 갈지 경기 일정을 보고 결정하지. 어, 좋아. 아무튼 프로농구 재밌습니다. 재밌습니다. 진짜 재밌습니다. 내일 또 해요 경기. 그래? 네. 가면서 예매.